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독특하게도 영가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육하고 있는 불개미 군단에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불개미 친구들이 현재 불개미 탑을 아예 지배를 해가지고 엄청난데요,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기릿. 두둥. 자, 이 친구는 우리 보길님께서 저한테 영가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영가시 지원이라니, 여기다 부어볼게요. 우와, 나왔어. 이거 몇 마리야? 이거 몇 마리야? 오, 살아있어요. 자,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여기 하얗게 된 건 죽은 것 같고요. 지금 한 두 마리, 세 마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몇 마리냐 한번 빼볼게요. 썩은 거는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 제가 영가시를 미럼한테 줘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찰싸벌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단단해요. 아, 손으로 해야겠다. 아, 한 마리. 우선 한 마리. 와, 막 움직여. 두 마리 같아요. 두 마리. 두 마리가 살아있는 것 같다. 와, 이건 죽었네. 저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팔팔한데, 제가 여기서 우선 한 마리를 제가 불개미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큰 녀석을 줘야겠구만. 넌 다 들어가 있어. 넌 이제 영가시가 죽기도 하는구나. 오랜만에 공개하네요. 짜잔. 지금 여기 보면요, 불개미 친구들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 잘 보면은 알도 있고요. 보면은 친구들이 흙을 아예 쌓았어요. 그 영차형도 아직도 쌓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1층 약간 반지하에서 1층까지만 쌓았다가 지금 2층까지 쌓았고요. 지금 점점 2층에서 3층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살짝 흙이 모자랄 거예요. 나중에 보충을 해주면 뭐 4층 5층까지 아예 아파트를 만들 것 같아요. 자, 이곳저곳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해저 터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쪽에 애벌레랑 알이 굉장히 많아서인데,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개미탑은 이 정도고요.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플래시를 터트리자니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바로 애벌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나용입니다. 펀덱이라는 건데요. 이제 대형종 같은 경우들은 보통 나용으로 나오고, 소형종들은 만약에 습하거나 그러면 이 번데기를 껍질을 까서 번데기를 이제 노출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개미들은 이렇게 껍질을 까지 않고 보통 두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애벌레를 키우는 일개미들 보이시나요? 뭔가가 계속 이렇게 입에 머금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화하는 걸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입으로 계속 먹이는 행위를 합니다. 애벌레들은 고체랑 액체 섞어서 자기들이 이제 입으로 경단을 만들어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하이브로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곳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육장이었는데, 이 황토에 여왕개미들을 몇 마리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가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제가 키우는 꼬북이 잘 있습니다. 꼬북꼬북. 그리고 여기가 원래 본진 하이브. 이 개미 시리즈 첫 번째를 보시고 오시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도 이 하이브 안에 거의 2,000마리, 3,000마리의 일개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좀 허술해지고 다른 쪽이 좀 빡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바다와 고래를 만들어준다 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줬던 사육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먹탐장으로 넣어놨는데, 먹탐장에도 여왕개미가 한 마리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보이시나요? 여기 진짜 바글바글해요.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사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장을 만들어놨나 했더니, 미안하다, 한 번만 살짝 이렇게 건들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사육장을 좀 바꿔주려고 해요. 여기가 원래 그거였어요. 쓰레기장. 그래서 뭐 또 자기 동료의 사체 또는 미럼, 찌꺼기, 알껍질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이 불개미 사육장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면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연도에 동면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과를 통째로 줘봤는데, 통째로 주더라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가루를 내서 먹어요. 귀여워요. 자, 오늘의 연가시는 바로 이 개미탑에 한 마리를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용이 있어서 나용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겠죠. 사실 저는 이 사육장 중에서 이 부분만은 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여기다 넣어서 위협 좀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짝 열고요. 분명히 나올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살짝 열고. 와, 나온다. 불개미 연가시를 바로 넣겠습니다. 닫아, 닫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대지진이 난 줄 알고 친구들이 엄청 움직입니다. 야, 연가시 넌, 너 큰일 났다. 얘네 다 움직인다. 여기저기 되게 많은데 불개미 아파트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벌집을 건드린 셈이죠. 엄청 나올 거예요. 와, 여기도 많았네. 두둥. 와, 와, 연가시 사냥 나가고 있구나. 이게 침입자인 거는 확실히 알 거예요. 연가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마 있죠, 한마. 그 도끼 말고 한마. 오한마 가져와, 이거 아시죠? 그 한마로 이 연가시 찍었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안 찍히더라고요. 도끼로 해야 잘리고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자연 속에서 사실 천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미 이 친구들이 그 천적이 되겠네요. 근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작년에 연가시 개미한테 넣어주세요, 먹여주세요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 너네가 사마귀한테 이제 복수 좀 해주라. 근데 여기 지금 알이랑 나용이랑 이렇게 애벌레랑 계속 옮기는 친구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알이나 애벌레나 뭐 이런 친구들은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돼요. 다 기간이 알에서 애벌레 2주, 뭐 애벌레에서 번데기까지 2주, 번데기에서 또 성충 이렇게 개미로 태어나는 게 2주, 그 정도로 해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에서 2개월 정도면은 이렇게 개미가 되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개미가 알부터 얼마큼 될 거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소형 개체들은 더 사이클이 짧은 편인데 불개미들은 약 2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양했을 때 2개월 이후부터 일개미가 늘어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1시간에서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본 후에 나중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우, 여러분들 댓글로 여기 벽에다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쭉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2시간 정도 흘렀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소환사육꼭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써요. 거의 장식품 다 뚫려있는데 1도 안 써요. 자, 연가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두둥. 으잉? 가시 연가시야. 와, 불개미 수십 마리가 연가시 다닥다닥 붙어있네. 자, 조만간 연가시를 더 채집을 해서 또 실험을 할 예정인데 연가시 한 마리가 벌써 이제 불개미한테 시합이 됐네요. 이걸 잘라서 먹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지만 지금 줄 달리기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렇게 불개미 소식 전해드리는 겸 연가시를 한번 줘봤는데요. 저걸 잘라서 먹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와, 이 나용 열로 다 옮겼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략을 하나 걸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붉은 불개미, 중국에서 딸려오는 불개미랑 우리나라 불개미랑 약간 위험성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불개미들은 좀 따끔따끔해도 물렸을 때 굉장히 부풀어 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요가 이 영상이 만약에 만 개가 되면 제가 불개미한테 이제 손을 넣어서 한 1분 정도 한번 넣어보는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거나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 안녕. 다음에 이거 뭐 꾸며주지?